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익히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오늘 이 15장에 함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무언가 잃어버려서 정말 간절하게 찾고자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과 키자니아라고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신이 나서 첫째 아이 사진을 찍어주다가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갑자기 둘째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당시 아이가 이제 3살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찾았으니까 지금 저희가 함께 있겠죠. 30분을 애타게 찾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한 초등학생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줄 알고 둘째를 데리고 갔던 겁니다. 부모를 찾아주려고 갔던 겁니다. 30분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겨우 이제 찾은 곳이 푸드코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또 내가 소중히 여겼던 무언가를 긴급히 찾고자 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전 비유와는 다르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아내셨는가, 즉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15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두 청중들이 함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15장에 예수님 비유 이야기를 듣는 두 부류의 청중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미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으며 또 무시를 받았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하여서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 이 중에 한 부류는 작은 아들에 속할 것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큰 아들일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은 작은 아들에게 또 어떤 일은 큰 아들에 속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느 아들에 속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초점을 가지며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요청보다는 반강제적으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관습만 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줄 그 몫을 바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는 후에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간청한다는 것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이지 아버지는 싫다라는 아들의 항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종종 이러한 모습에 빠지곤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기복 신앙이라 합니다.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관심보다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인가, 우리는 종종 후가 아니라 이 what,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놀랍게도 이렇게 버릇없는 작은 아들을 혼내지 않고 특별히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 아들을 쫓아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자신의 살림을 나누어 주죠. 본문에서 살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살림은 아버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아버지의 토지, 아버지의 땅이었습니다. 이동이 잦은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땅은 곧 목숨과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3분의 1 토지의 값을 작은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그 토지가 자신의 생명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목숨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거부당한 채 고통 속의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이후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작은 아들은 이 아버지의 목숨과 같은 재산을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탕진하여 궁핍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닥친 흉년은 더 이 작은 아들을 궁핍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왜 이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과 같았던 이 재산을 나눠줬던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3절은 28절은 여기에 이렇게 해답을 알려주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에는 아버지가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언제인가요?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죄인들이 저지르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여,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손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신의가 없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죄 목록이자 인간의 죄악된 죄인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둘째 아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은 아들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또 16절에서는 그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 돼지를 치는 일을 함으로써 아들은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또 돼지 먹이로 배를 채움으로써 또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상황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곧 죽음과 사망입니다. 죄라는 것은 곧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모든 부정함과 모든 비참함만 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리는 오직 사망과 죽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작은 아들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결단을 하게 되죠.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결단과 함께 다시 만날 아버지에게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연습을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자신을 아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으니 이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나는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저에게도 한번 중고등학생 때 집에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창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이 내적인 부르심 때문에 방황하던 시절이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부모님에게 투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모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마치 놀러 나간 것처럼 아무 연락 없이 이제 일주일 이상 친구 집에서 몰래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렇게 잠시 일탈을 했었는데요. 한 3, 4일을 친구 집에 지냈는데 친구는 학교 가고 남의 집에서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길에 나와서 벤치에 지냈고 또 너무 춥고 돈도 없고 그러다가 교통비만 겨우 구해서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그날 내가 분명히 집에 돌아가면 혼날 텐데 무엇이라 얘기할까? 나름 이 작은 아들처럼 부모에게 말할 것을 미리 연습하며 갔었죠. 가보니까 할머니는 저를 찾기 위해서 교회까지 버스 타고 가셔서 엄한 성도를 보고 상균이냐 이렇게 찾기도 하셨고 또 부모님은 하도 기다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할 때였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도 부르심에 고민하던 그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작은 아들은요 이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계속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을 겁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나는 품꾼이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채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작은 아들의 도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야에 들어온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급히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중동의 가부장제 사이에서는 남자들은 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뛴다는 것은 다른 박제를 할 때 이 다리, 이 드러나는 이 피부가 이 아버지의 위험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금 이 작은 아들을 보자마자 급히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것이죠. 달려나오시는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달려나오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후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으로 아들에게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에게 준 가장 좋은 옷이라면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옷일 겁니다. 작은 아들에게 입힌 아버지 옷, 그것은 작은 아들이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작은 아들의 신분이 곧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아버지가 손에 끼워준 가락지, 발에 신겨준 신, 이 모든 것들은 이 아들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알려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품꾼이 되고자 하였으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들로 입혀줌으로써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선한 목자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 보여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죄나 허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작은 아들만 잃어버린 아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이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로 말씀합니다. 형은 집에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소식을 종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돌아온 소식이 당연히 기뻐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형은 분노하며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이에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형을 마주하며 형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형은 그런 아버지에게 오히려 항의합니다. 2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형은 결코 죄인인 동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큰 아들의 논점은 이거였어요. 내가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자신은 지금까지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렇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못한 동생을 받아들인 이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왜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에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함께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이 형이 보여준 순종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은 아버지의 행복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다시 오자 자신이 받을 이 분깃이 동생에게 넘어갈 것이라 줄어들 것이라는 위험 때문에 그는 아버지께 그렇게 따졌던 겁니다. 그도 동생과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도 마찬가지로 원했던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의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가 오로지 자신에게 주실 그 왓, 자신에게 주실 몫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동생과 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도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방법상 한 명은 아주 못되게 군 것이고 한 명은 지극히 착했던 것이죠.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떠난 두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께 따지는 내용에서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답니다. 여기서 이 섬겼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들루오라고 하는데 내가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아들도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했지만 이 큰 아들도 결국에 충신한 종이었을 뿐이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 풍성함, 아버지의 교제에서 멀리 떠나버린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아버지에게는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거죠. 오늘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했던 자들이었고 엄격한 규율과 도덕적인 삶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지금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기쁨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익과 권력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큰 아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목표만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아들, 이 큰아들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죄의 개념을 새롭게 합니다. 죄라는 것은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동시에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잘못된다면 그 잘못된 순종의 동기도 죄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버지를 오해한 채 스스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섬김을 하든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이 있죠. 오늘 아버지는 이러한 큰 아들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작은 아들도 초청의 대상이지만 이 큰 아들도 같은 초대 대상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31절인데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본문에는 예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자녀를 가리키는 테크논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요, 이 큰아들을 향하여서 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지금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너는 아들이니 다시 종이 되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내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모두가 종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신분을 다시 아들로, 다시 자녀로 회복시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가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강태관 목사님이 쓴 사랑하며 산다는 것 이라는 책에서 어머니 행복수첩과 삭힌 홍어라는 글귀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행복수첩과 삭힌 홍어. 어머님께 가면 종종 어머님 몰래 어머님 수첩을 읽는다. 어머님 수첩은 어머님 인생 장부여 행복수첩이다. 페이지마다 소중한 어머님 정보가 담겨있다. 수첩엔 다섯 아들 결혼기념일, 다섯 며느리 생일날이 적혀있다. 어떤 페이지는 어머니가 감사하는 날들, 첫째 아들 행정고시 합격한 날, 둘째 아들 목사 안수 받은 날, 둘째 미국 이민 간 날, 셋째 목사 안수 받은 날, 셋째가 담임 목사 된 날, 넷째가 새집 장만한 날, 다섯째가 장가간 날, 그리고 손자, 손녀들 생일이 적혀있다. 그리고 어머님의 소소한 행복들이 적혀있다. 몇 년 전 어머님 수첩을 읽다가 삭힌 홍어, 그리고 꾹꾹 눌러 쓴 전화번호를 보았다. 궁금해서 어머님 몰래 전화를 걸었다. 수학이 넘어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로 할머니 둘째 아들 왔어요, 언제 보낼까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여보세요,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누구시죠? 라고 물었더니 전라도에서 삭힌 홍어를 택배로 판매하는 아주머니란다. 그 전화로 어머님 비밀을 발견했다. 삭힌 홍어를 좋아하는 둘째가 부산에 올 때마다 어머니는 전라도에서 삭힌 홍어를 주문하셨던 거다. 네가 좋아하는 삭힌 홍어 준비해 놓았다 라고 하시며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던 어머니, 네 덕분에 나도 삭힌 홍어 먹어 좋다 하시던 어머니 비밀을 발견한 것이다. 그 어머니가 준비한 삭힌 홍어, 어머니가 초대한 밥상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한번 삼으신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 안에는 이렇게 미리 예비되었고 준비된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두 아들을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날마다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안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기쁨, 유업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작은 아들과 같았고 나의 모습이 큰 아들과 같았지만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자녀된 기쁨과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빼앗아갈 수 없고 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기쁨,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에 날마다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